건강즙에 관한 수상한 소문. 건강즙을 마시면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청균사 제작팀인데요. 해답을 알려줄 배효상 사상체질학과 교수. 건강즙의 경우에는요, 질병치료 목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현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체질에 적합하지 않거나 과다한 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즙 섭취 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체질에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므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건강즙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때문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건강즙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즙으로 만들면 영양성분이 농축돼 좋은 성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원료라면 문제가 되는 성분도 배로 먹을 수 있어서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즙이나 배즙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섭취할 경우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위험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도라지즙은 편도선과 기관지 건강 등에 좋지만 도라지 속 사포닌이 용혈 작용이 있어서요,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혈전용해제나 항응모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